분명히 타이밍을 잡은 건 맞습니다만 이제 와서는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옛날 얘기 조행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몽골에 다녀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두 번 다녀왔어요. 9개월 터울로. 첫째는 가을, 8월 말일 가서 9월 첫 주를 거기 몽골에서 보냈고, 두 번째는 그 이듬해 6월 달에 갔었습니다. 일단 그 1차 가을에 갔던 거를 말씀드릴게요. 큰 물고기를 잡은 건 분명히 타이맨을 잡은 건 맞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이제 와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럴까? 생고생담? 일단 이 원정은 제가 주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지인들하고 같이 움직이게 됐는데요. 바로 세계 괴어탐험, 지구촌 괴어탐험의 저자인 다케이시 노리타카시를 리더로 하고, 그다음에 제 친구인 일본의 GL 공방의 사노 사다오, 우리나라 저 후배, 낚시 후배인 박상현, 그리고 멀리 미국에서 참가해 주신 플라이 피싱으로 세계를 누비고 계신 재미교포 피터 윤 형님, 이렇게 다섯 명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면면은 이렇습니다만, 공통점이다 그러면은 제가 그 옛날에 20년 전에 이 책 만들 때 도움을 음으로 양으로 많이 주신 그런 분들을 한 자리에 모은 거였어요. 고생을 각오하자 그런 의미로 침낭에 컵, 그 다음에 숟가락까지 다 싸들고 모였습니다. 이제 와서는 말할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트러블 투성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울란바토르로 가는 비행기를, 오전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이게 엔진을 시동을 걸고 싹 이렇게 뜨려고 그러다 엔진을 갑자기 윙 하고 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다 내리래요. 비행기 고장 났다고. 그러더니 5시간을 일단 인천공항에서 대기했습니다. 다행히도 비행기가 다시 5시간 후에 출발해서 몽골의 울란바토르 시내 숙소를, 숙소가 첫날 밤에 좀 세수라도 하려고 그러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단수가 되더라고요.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현지 낚시터까지 가는데 이제 1박 2일이 걸리는데, 낚시터로의 이동은 러시아제 미니버스, 사진에 보이는 이런 미니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무인지대에서 발생한 고장에도 아주 간단하게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차가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차, 간단한 구조의 차입니다. 최첼렉을 갔더니 8월 말일인데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을 안 하고 급하게 찾아서 여관 같은 데를 들어갔는데 여기 단전에 단수였습니다. 아무튼 지는 태양을 따라 서쪽으로 이틀 만에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목적지는 유명한 출룻이라는 이름의 강입니다. 몽골의 중앙에서 좀 서쪽으로 치우쳐 있는 곳이고요. 커다란 암반, 돌 암반의 산이 산을 도끼로 탁 찍은 것 같이 파진 계곡 아래를 흐르는 강이에요. 이동 루트는 지금 지도에 보시는 이런 여정이에요. 출룻이란 말 자체가 아마
돌이라는 뜻인 모양입니다. 스톤이라는 뜻인 모양인데, 그러니까 그 돌이 그 주변이 완전 돌산이고 돌절벽입니다. 캠프는 그 절벽 꼭대기에 캠프를 쳤습니다. 해발 한 2000m가 좀 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희박해요. 그래서 금방 숨이 찹니다. 그리고 캠프 텐트 친 장소에서 낚시를 하려면 그 절벽을 겨 내려가야 되거든요. 한 100m 됩니다. 그러면 그 강까지 오르내리는데 숨이 턱턱 막혀요. 그리고 야간 기온은 영하로 내려가서 물이 꽝꽝 옵니다. 그런데 대낮에는 햇빛이 강렬해서 땀이 날 정도예요. 그렇게 극심한 일교차가 벌어지는, 30도 이상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자외선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 얼굴 이런 게 다 갈라지고 트고 그렇습니다. 울란바토르를 출발할 때 일단 쌀하고 파스타 이런 거를 준비를 했어요. 거기다가 연료, 장작 이런 거는 이제 미니버스 위에 꽝꽝 쌓아서 잘 묶어서 이동을 했는데, 부식은 특별히 준비를 안 하고 자기가 직접 낚은 열무거를 먹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두 마리씩의 열무거는 키핑을 해서 갖고 와서 그걸 뭐 굽든지 끓이든지 해서 먹었습니다. 평균 50cm가 넘어요, 열무거가. 이렇게 크고 살이 쪄 있고요. 고생 에 대한 반대급부는 조과로 나왔습니다. 도착한 첫날부터 타이맨이 미터가 넘는 것들이 잡혔어요. 첫날 115cm, 110cm, 99cm, 98cm 이렇게 일단 네 마리 나왔어요. 얼굴만 보여주고 떨어진 게 있었어요. 그건 130도 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막 20kg 좀 됐겠죠. 머리통이 이만했으니까. 아, 이 물고기 여기 있구나. 우리 이거 하루 이틀 놔뒀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와서 잡자. 근데 그 물고기가 사라졌었어요. 뭐 그거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이제 설명하는데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 물고기가 원인으로 트러블이 더 크게 발생을 하는데, 이게 해를 넘겨서 그 다음 해까지 우리 일행들을 괴롭힙니다. 열무거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이 겁없는 열무거들이 아주 그냥 줄지어서 낚입니다. 열무거 보통 러시아 말로 레노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몽골에서는 제베크란 말을 씁니다. 몽골 말이죠. 전 일정 피터 형님하고 박상현이는 플라이를 위주로 했는데, 평균 55cm에서 60cm 정도의 열무거, 최대가 68cm, 근 70cm 되는, 국내에서는 한번 볼까 말까 한 그 정도 사이즈인데요. 팔이 빠질 것 같아서 더 이상 낚시 못하겠다 그럴 정도로 낚였어요. 제가 낚은 열무거 사이즈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요겁니다. 그래도 40은 돼요. 열무거 낚시는 점심때쯤 대지가 이제 햇빛으로 이렇게 탁 달궈지기 시작을 하면은 밤새 서리를 맞아서 거의 가사 상태에 있던 메뚜기들이 갑자기 살아납니다. 그래서 초원을 박차고 이렇게 날기 시작을 해요. 탁탁탁탁탁탁 이런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밤새 죽어있던 메뚜기들이 다시 살아나서 날아가는 소리입니다. 딱 고만한 크기의 메뚜기 패턴의 플라이, 8번에서 6번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 플라이를, 드라이 플라이를 캐스팅해서 다 여울에 흘려보내면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열무거들이 탁 점프하면서 플라이를 무는 장면을 눈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루어에도 반응은 좋아요. 커다란 타이맨용 루어는 물론이고, 만일에 열무거만 좀 잡겠다 싶어 그러면 조그만 뭐 7, 8cm짜리 뭐 더 작은 루어를 던지면은 뭐 열무거나 얼마든지 낚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열무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레일링이 있습니다. 플라이에 잘 나오고 루어에도 잘 나옵니다. 얕은데
조용하게 접근을 하면 물흐름이 이렇게 없고 벙벙한 곳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걔네들. 조용히 걔네들만 낚으려면은 그레일링만 또 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툴룻 강에서 보면 또 최약자인 것 같아요. 그레일링이 제일 약하고 그 뭐 열목어가 세고 그 위에 또 이제 타이맨이 더 세고 이런 먹이 사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누가 낚아서 버렸는지 아니면 어쩌다가 왜 이렇게 돌멩이에 왜 올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반쯤 꾸덕꾸덕 말라버린 물고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 버보트입니다. 대국과의 민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민물 명태입니다. 우리 이름으로는 모호케라는 건데 이게 압록강 상류에 살고 있다는 바로 그 물고기예요. 여기 수염이 하나만 딱 이렇게 대구랑 명태랑 똑같이 이렇게 생기고 생김생김도 명태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가을철의 출루강의 폭은 우리나라 내린천하고 비슷하다? 뭐 그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경사가 급하고 수량이 많고 유속과 수압이 굉장히 세요. 거품이 막 일면서 쌓는 경류 속에 암초가 이렇게 드문드문 있으면 그 옆에 타이맨들이 단 급류에 떠내려오는 열목어나 그레일링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수심이 얼마 깊지 않으니까 그 타이맨은 보여요. 얘네들이 있는 게. 근데 물론 뭐 몸통이 다 보이는 건 아니고 타이맨은 특히 꼬리 지느러미, 꼬리 자루에서 꼬리 지느러미가 뻘건 색이거든요. 그게 꼬리 지느러미 그쪽 부분이 벌겋게 이렇게 물의 수면에 비쳐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아 가늠을 해요. 꼬리가 여기 있으니까 머리가 어디쯤이겠다. 그렇다면 상류로 루어를 캐스팅을 해서 드리프트로 릴링을 하면서 살살살살 루어가 타이맨이 볼 수 있는 머리 쪽으로 이렇게 흘러올 수 있게 해서 낚습니다. 아, 사용하는 루어는 저는 이걸로 많이 잡았는데요. 13cm 정도 되는 미노우나 더 좀 큰 빅베이트도 좋습니다. 일반적인 걸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타이맨의 터킹, 그 다음에 급류, 수압 이런 거를 고려해서 스플린링하고 바늘은 좀 튜닝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또 이런 정도를 사용할 만한 장비 저는 두 가지 베이트 장비 하나, 스피닝 장비 하나 사용을 했는데 뭐 거의 농어낚시 수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원줄 1.5호나 2호의 피 쇼크리다 50파운드 그 좀 멋을 내본다고 아부 엠버서더 울트라맥을 사용을 한번 했는데 이것도 가져갔는데 고생했어요. 이 저속이다 보니까 기어비가 저속이다 보니까 이 급류에서 이 감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뭐 그래도 이걸로 한 마리는 잡았으면 좋고 그 이후로는 스피닝 사용했습니다. 급류에서 낚다 보니까 이게 산천어가 낚이는 것 같은 그 정도 사이즈인데 이게 수량도 많고 유속도 세고 더 거칠고 그래요. 그런데서 이런 미터급이 낚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이게 타이맨이 낚이는 장소가 보통은 수량이 많고 뭐 드리프트 배를 타고 낚시를 하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기같이 이런 상류에서는 딱 호킹이 된 이후에 타이맨이 실은 그렇게 덩치에 비해서 힘이 센 고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급류를 타고 확 하류로 떠내려가면서 질주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 거친 그 돌밭을 이걸 들고 막 하류로 뛰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전면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강변이나 물속에 이런 암초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원줄이 걸치면은 그냥 끊어지니까 걸치겠다 싶으면 뭐 드랙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베일을 열어서 낚싯줄을 후리로 해가지고 피라인이 후면으로 떠오르게 그래서 암초를 통과하게 그런 임기응변 순간적으로 상황을 봐서 베일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임기응변도
필수가 되겠습니다. 일단 몽골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아, 제가 바다에서는 뭐 넓은 장소 뭐 얼마든지 봐왔는데 이렇게 풀만 있고 한도 없이 펼쳐진 대지는 당시 처음 봤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우리 운전을 맡은 그 몽골 사람 모기란 드라이버는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 지평선 모양, 살짝 언덕진 모양을 보고 방향을 가늠을 하더라고요. 캠프를 세우고 우리가 낚시를 하는 동안 자동차 지키고 캠프를 지키고 있으니까 혼자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째인가 우리가 캠프지 쪽에서 한참 저 멀리에 정말 까마득한 곳에 하얀 점이 하나 보이는데 그게 이제 현지 유목민의 게르예요. 거기 사람들 만나고 다녀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머니까 그걸 걸어가니까 이게 가는데도 하루도 더 걸릴 것 같은 게 멀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화산암들이 이렇게 뚝뚝뚝 있습니다. 허허벌판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런데 걸터 앉아서 이러고 있으면은 옆에서 불러도 잘 안 들려요. 이게 소리가 반사가 되는 데가 없다 보니까. 아무튼 이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장소였습니다. 몽골의 초원은.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죽은 건지 아니면 늑대한테 잡아먹힌 건지, 예, 양이나 뭐 야크 이런 것, 말 이런 해골들이 아주 그냥 여기저기 굴러다닙니다. 물론 인골도 있습니다. 집을 떠나고 며칠이나 됐는지 이제 잘 생각도 안 날 때쯤에 이 우리들이 점점 이제 거지꼴이 돼가고 있었는데 이게 하루 일정이 이래요.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든지 먼저 일어난 사람이 모닥불을 들쳐서 불씨를 살려가지고 불을 피워요. 더 그럼 거기 물을 끓입니다. 다들 일어나죠.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절벽 내려가서 낚시하고 배고픔은 또 기어올라와가지고 점심 먹고 또 절벽 기어 내려가서 낚시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해가 지는데 이게 서쪽이다 보니까 해가 9시 넘어야 집니다. 그때 이제 캠프로 돌아와서 이제 늦게 껌껌한 데서 다시 저녁을 해 먹고 굉장히 추워요.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추위를 건드리려면 보드카를 마셔야 됩니다. 보드카를 그래서 많이 사갔던 이유가 이제 그런 건데요. 한 서너 잔 마시면은 추위를 좀 잊습니다. 그래야 또 잠이 오고 춥질 않으니까. 텐트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침낭을 두 개를 겹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영하의 기온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고 그 다음 날 똑같은 날이 반복이 됩니다. 4일째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보다 더 거지꼴을 한 일본인 청년 두 명이 갑자기 어디서 차를 대절을 해가지고 우리 캠핑장에 나타났어요. 완전 거지가 돼서 찾아왔었어요. 다케이시의 뭐 후배쯤 되는 일본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요즘은 그 두 사람 이름만 대면은 알만한 낚시 도구 브랜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이제 뭐 무명이었지만 이 두 친구가 9개월 후 우리한테 아주 시련을 안겨줍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130 넘는 그 타이맨도 얽혀 있어요. 아, 고생은 계속 이어집니다. 귀로에 올랐습니다. 이제 울란바토르까지 아직 1박 2일 이틀 가야 됩니다. 타이어 펑크 나서 차 고치는 거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됐을 때 타이어 펑크 나고 그 시동 또 안 걸리면 우리들이 열라 밀어요. 와 이렇게 꽉 밀면 시동 걸립니다. 그럼 와 시동 걸렸다고 또 타고 또 한참 가다 보면 또 차 퍼지면 또 고쳐서 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 낚시터로 갈 때 일박했다는 그 체첼레그의 입구에 도착했어요. 이게 큰 돌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넘으면 이제 체첼레그 마을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 중턱에 그 현지 그 공안들이 경찰차 두 대 세워놓고 이렇게 텐트 쳐놓고 거기 지키고 있더라고요. 마을로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를 세우더니 여권 달라고 그러곤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뭐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우리 모두가 마을에 패스트가 발생을 해서 그 일주일 사이에 100명이 벌써 죽어나갔대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저기 보이는 연기 피고 있는 게 사람들 화장하고 있는 거랍니다.
흑사병. 얼마나 우리가 놀랬겠습니까? 일주일 전에 분명히 우리 거기서 1박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몽골은 가을철만 되면 항상 이렇게 패스트가 아직도 유행을 한대요. 근데 그 원인이 타르박이라고 이게 토끼만한 쥐가 있습니다. 모르모트예요. 모르모트 종류입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맛있어요. 그리고 모피는 또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 타르박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모피는 팔고 하는데 이게 아마 가을철에 거기에 붙어있는 이나 벼룩 이런 게 그 흑사병 페스트의 매개체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항상 가을에 페스트가 유행을 한다고. 어떡합니까? 마을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됐는데 외국인이라도 이거 안 된다. 그런데 뭐 사정을 얘기했더니 이리 가라 저리 가라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초원을 돌아서 일류 가고 전류 가고 하고 있다 보면 또 경찰차가 쫓아와서 너희들 뭐냐 해서 똑같은 설명을 또 하고 몇 번을 이러다가 그 마을을 나가는 출구 근처까지 갔더니 또 거기에 경찰차가 있더라고. 우리를 세워서 봤더니 마침 그 마을의 경찰서장님께서 거기 계셔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아, 안타깝지만 뇌물을 주고 통과를 했습니다. 와일드 라이프를 원했던 건 아닌데 뭐 반강제적으로 와일드하게 일주일을 넘게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게 본의 아니게 우리는 그때 아무도 몰랐어요. 9개월 이후에 더 큰 시련으로 다가옵니다.